네, 이어서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곳 주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부터 오늘 이곳에서 대기를 해봤는데요. 관저로 들어가는 경찰 차량도 관저 바깥으로 나오는 경호 차량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경호 인력은 평소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원래는 경호원이 관저 앞 도로까지만 몇 명 배치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멀리 떨어진 육교 위와 반대편 도로까지도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 어제는 그 녹화 대담 담화를 위해서 잠깐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걸로 대통령 일정을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차가 오가는 게 없다 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관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경찰이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차량이 관저 밖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아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다시 관저로 복귀해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수 참모들에게 현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강제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